아, 필이 아주 뭐 네. 예사롭지 않아요. 아줌마. 그러니까 이건 제가 얘기했죠. 처음에 이제 90년대 코드다고 얘기했잖아요. 네. 아니에요. 예. 네. 이건 2000년대. 제가 볼 때 한 2020년. 네, 그렇습니다. 앞서가는 코드예요. 아,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나타고 아무튼 느낌이 많이 달라지셨어요. 이제 좀 오시기 시작했어요. 왜냐면 녹화가 2회분이 될 거라서. 굉장히 좋아지셨어요. 최선장이 돼. 최선. 완전히 아주 허혈기처럼 김민동 씨에 관한 걸 다 빨아먹어야 돼. 네네. 원래 실제 왼손잡이입니까? 아니 오른손잡이죠. 근데 노래하시네. 이상하게 마이크는 왼손으로 잡아야 돼. 그러니까 이게 네. 오른손 들으면 이게 안 돼. 자연스럽게 안 되는데 왼손 잡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. 네, 네. 그리고 야 이게 지금 왼손이 감정 표현하기가 네. 좀 힘들어. 네. 이거 어려서 이렇게. 그리고 저음에서 중음으로 넘어갈 때 항상 이렇게 허리를 한번 접으시고. 저. 그러니까 이제 아니죠. 자기 혼자 도치돼서 필 잡는 거지. 아. 네. 그대 할 때는 이게 손이 힘이 네. 좀 더 들어가줘야 되거든요. 네. 이게 돼야 되거든요. 이게 돼야 되거든요. 이게. 이게 없이 그냥 그 이거면 좀 어색해요. 맞아. 이게 아이 들어가야 돼요. 네. 야 지금 사실은 그. 지금 SM 있잖아요. 네. SM에 가는 게 뭐 또 새로운 앨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미련,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앨범 안 냅니까?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좀 뭐라 그럴까? 아 자신이 없어요. 아 그래요?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. 네네네. 내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서야 될지도 모르겠고. 아니 OST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. OST는 좋죠. 어허. 웨스트는 이게 좀 약간 이렇게 함께 묻어갈 수 있는 그렇죠. 함께 묻어갈 수 그렇죠. 있는 드라마도 함께 이렇게 양반 잠깐만 묻어가시려고 살짝 걸리네. 그러니까 웨스트 같은 경우 요즘 조금 묻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이 많았어. 왜냐하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. 웨스트 같은 경우는 쓱 반응 보면서 이렇게 좋음의 활동 쓱 같이 한번 하고 한번 뭐 아, 또 이렇게 쓱 그래서 아니 신품 때 이제 웨스트 얘기를 처음에 감독님이 하셨어요. 그래서 속으로 너무 좋았지만 근데 제가 사실은 신곡 부를 자신은 없는 거예요. 만약에 내 음악을 가지고 리메이크를 해서 그것도 가능하다면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아름다운 아픔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 아픔이 아름다워. 아,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. 이렇게 피를 쫙쫙 살려. 그죠? 아픔이 아니야. 피 얘기하기 전에 네. 자기가 이걸 넣는 거야. 네. 자기한테. 네, 네, 네. 도치하는 거지. 왜냐면 그 무반주로 노래하는 게 이상하거든요. 아픔이 아름다워. 아픔이 아름다워. 네. 아, 작사 김민정. 아, 작사 김민정. 자, 펌프. 스스로 다 자, 느낌 왔습니까? 자, 가자! 자유롭게 더 지내도 난 괜찮아 더 있을게 이렇게 나보다 나 사랑한 날 위해 아름다운 아픔을 느끼며 앉아서 했는데도 어지러워. 어지러워. 야 간호사! 간호사! 비타민 비타민. 예 저 어지러워. 아, 어지러워. 저기서 또 느끼고 있었어요. 좋네요. 뮤지컬 같은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. 네, 근데 요즘 네. 뮤지컬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가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라는 부분이 있던데. 그러신가요? 올해 이제 처음 뮤지컬을 아, 그래요? 접해봤어요. 이제 신사의 풍경 끝나고. 네네. 아, 뭔가 좀 새로운 도전 의식? 그러면서도 느꼈던 게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. 좀 쩌들어 있다고 해야 되나? 때도 많이 묻은 것 같고 옛날에 그 정말 순수함도 좀 사라진 것 같고 무대에서 공연으로 땅을 한번 흘려보면 어떨까? 그래서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이제 삼총사라는 뮤지컬 네네 삼총사 네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네. 와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? 야 이게 또 공연 하고 있는데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네. 예사가 까먹으니까 와 이거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. 네. 대사 까먹으면 어떻게 합니까? 엄기준 씨하고 딱 해가지고 네. 대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수십 번 했는데도 이게 대사가 다 날아간 거예요. 엄기준 씨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죠. 머리 아파. 정말 대사, 그렇게 하셨어요? 머리 아파.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. 네. 대사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머리가 너무 아파. 멈춰가지고 또 하려고 하는데 대사가 또 생각이 안 나요.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. 엉준 씨가 빵 터진 거예요.
나는 완전히 멘붕이 왔는데 네. 그렇게 엄기준 씨가 이렇게 하더니 거기는 또 뮤지컬을 많이 하니까 알겠죠. 완전 네. 선수잖아요. 네. 혹시 나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으려고 했던 거